자, 에리님. 예. 또 콜트네요. 그렇습니다. 저번에 저희가 리뷰한 거는 G260CS 모델이었습니까? 네, 그렇죠. 지금 오늘 받은 모델은 동일하게 콜트 기타이고 G200 가벼운 무게와 음향적 특색으로 많이 사랑을 받는 곡들입니다. 균형이 잘 잡힌 중음과 단단한 저음으로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렉트릭 기타와 베이스 기타의 바디 목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뮤지션 마켓에서 32만원에 팔고 있는 모델이에요. 32만원인데 이게 재밌는 걸 알겠는데 보시면은 락킹 튜너가 달려 있습니다. 락킹 튜너 보통 이제 이런 거는 좀 모던 기타 쪽에서 좀 그래도 100만원대 그런 쪽에서 좀 비싼 기타들에 좀 들어가는 건데 이제 장점이라면은 말 그대로 이제 줄 쪽을 락킹을 해줘가지고 튜닝이 풀어지는 거나 줄이 빠지는 걸 좀 많이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이제 줄 감는 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줄 감는 도중에 뭐 빠지거나 그런 거 무서워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옵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번 260도 달려 있었어요? 아니요, 260은 진짜 완전 그 오리지널. 각설하고 네. 바로 연주 한번 해볼까요? 예, 알겠습니다. 네. 연주하시는 것도 그렇고 신경을 조금 많이 쓴 것 같아요. 이거 제가 옛날에 좀 레슨을 할 때도 좀 많이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보통 이제 기타를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려요. 너무 저가면은 마감 상태가 좋지 않거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싸면은 안 치면 좀 아깝잖아요. 솔직히 말해서 기타 같은 경우에 이제 30대에 들어가지 않을 만한 옵션이라던가 사운드라던가 사용가 같은 게 전부 다 무난해서 입문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정말 좋은 기타라고 생각을 합니다.